최근 워십 업데이트를 보면 매달 다른 IP랑 콜라보를 하고 있죠. 올해만 해도 5월달엔 홀로라이브, 6월엔 뽀빠이, 8월엔 메가데스랑 병나방고, 그리고 9월달에는 아르페지오랑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삼국지가 있었고, 저번달 10월에는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콜라보가 있었습니다. 진짜 한 달에 콜라보 하나는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번 12.10 업데이트에도 패치노트에서 예고한 대로 또 다른 콜라보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콜라보는 2021년 4월에 마지막으로 진행했으니까 거의 2년 반 만에, 진짜 정말 오랜만에 컴백하는 콜라보입니다. 하이스쿨 플립, 줄여서 하이우리 콜라보입니다. 하이우리는 이제 병나방로 같은 게임 콜라보가 아니라 아르페지오처럼 애니메이션 콜라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론 이 하이우리 제작사가 파산도 하고 이 애니메이션도 상업적으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또 돌아오네요. 하이오리 콜라보 컨텐츠들은 2년 전에 진행했던 콜라보랑 똑같이 신규 컨텐츠 없이 다시 그대로 돌아옵니다. 콜라보 함선 숫자 자체는 아르페지오나 병남항로보다는 굉장히 적은 총 4대밖에 안 되지만, 전체가 생복부 탐선이었던 아르페지오, 그리고 성능이 달라봤자 큰 차이는 안 나는 병남항로랑은 다르게 4대 중에 절반인 2대가 원본배라고 할수 있는 함선이랑 성능이 상당히 다른 편입니다. 아르페지오나 병남항로랑은 차별화되는 특징이죠. 먼저 성능이 똑같은 함선 두 개는 히에이 그리고 하이우리 그래픽 슈페가 있습니다. 히에이는 일본 정규 트리전함 5티어 있는 콩고랑 똑같은 성능이고, 하이우리 그래픽 슈페는 당연하다시피 현재는 쉽게 구할 수 없는 독일의 6티어 프리미엄 순양함 그래픽 슈페랑 성능이 똑같은 친구입니다. 성능이 다른 두 함선은 일단 전부 할애카제입니다. 그냥 할애카제랑 할애카제2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일단 두 할애카제 전부 일본 정규 트리 구축함 8티어 있는 카게로를 기반으로 한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규 트리 복붙배들이 일반적으로는 이그 함선의 풀업 기준으로 복붙이 되는데, 이 하레카제들은 특이하게 스톡 카게로를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체력도 15,100이 아니라 스톡 체력인 13,300이고, 조타 시간도 2.7초가 아닌 4초로 상당히 둔한 편이고요. 때문에 운용을 할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피탐지도 카게로랑 똑같은 5.4km까지 떨어지니까 뭐 먼저 스팟될 일은 없겠죠. 자, 먼저 하레카제 1, 그러니까 첫 콜라보 때부터 등장한 오리지널 하레카제는 특이하게 총 3개의 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작 애니가 총 12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착안을 해서 선체 이름도 1번 선체는 1에서 4화, 2번 선체는 4화에서 10화, 마지막 3번 선체는 11화와 12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체들을 보면 2번 선체랑 3번 선체가 1번 선체랑은 다르게 대공포가 늘어나죠. 이게 첫 번째 선체는 일본 오래전 구축함 트리의 사골 5인치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양용포 판정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번 선체를 쓴다면 0.5노트 더 빠른 스톡 카게로를 쓰는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이 선체는 거의 버려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선체가 하레카제 1 유저들이 주로 쓰는 선체인데요. 주포가 일본 사골 5인치에서 아키즈키 트리에서 쓰는 100mm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상당히 공격적인 대구축이 가능합니다. 주포탑 개수 자체는 3개로 4개인 아키즈키보다 하나가 적지만, 대신 피탐지가 훨씬 더 좋고 기동성도 더 낮죠. 하지만 주포 사거리가 9.4km로 굉장히 짧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단점도 될 수 있고 장점도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점인 이유는 사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교전이 끝나면 그 즉시 주한포 사거리 주위에 이제 적이 없기 때문에 스팟이 꺼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고, 단점은 아무래도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스톡 카게로 기동성 체력을 가지고 적들에게 더 접근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물론 주포 사거리는 스킬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 선체는 성능 픽은 아니고 이게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가끔 쓰는 선체입니다. 3번 선체 주한포는 미드웨이나 몬타나 이런 애들이 쓰는 5인치 54구경장을 단장포로 3개를 탑재해서 사용합니다. 오스틴이나 셔먼 그리고 험프리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일하게 미국 5인치 54구경장 한포를 주한포로 사용하는 함선이었죠. 심지어 미국 출신도 아닌 놈이. 근데 성능은 지금 게임에 있는 미국 54구경장 기반 주한포들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정확히는 따로 논다는 게 맞겠죠. 하리카즐 5인치는 미국 5인치 54구경장들이 본격적으로 주포로 사용되기 한 3년 정도 텀을 두고 먼저 나온 친구라서 탄속 같은 스펙은 당시 같은 한포인 미드웨이 5인치랑 성능이 동일합니다. 착탄 시간을 보면 생각보다 탄속이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차트는 하레카즈 5인치, 마르소, 셔먼, 험프리스, 기어링, 그리고 아키즈케 주한포 탄속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10km 기준으로 셔먼의 탄속이 제일 빠르고 그 뒤로 하레카즈 5인치가 따라옵니다. 한 8km 거리까지는 일본 100mm랑 탄속이 거의 비슷하고, 그 이후 사거리부터는 확실하게 체감이 될 만큼 착탄 시간이 더 빠릅니다. 사거리 끼고 중거리 포격전을 할 거면 이 3번 선체를 쓴게 맞긴 한데, 이 선체는 태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단장포가 겨우 3개밖에 안 된다는 단점이죠. 덕분에 이론적인 DPM만 놓고 봐도 원본 카기로보다 구축 DPM이 거의 3만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하르카제 쪽이 더 낮아요. 대신 장전도 빠르고 포탑회전도 180도에 5.3초로 반응성이 미국 5인치 단장포랑 똑같은 수준으로 위협적이라 적극적으로 대구축을 하기보다는 아군 구축함을 도와서 짤짜리를 넣고 연막 속에서 대형함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3번 선체 특징으로는 주한포 발사각이 말도 안 되게 좋다는 특징이 있네요. 전후방 모두 22도라는 진짜 전무후무한 수치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날카롭게 각을 주는 게 가능합니다. 선체 간의 차이는 이 정도가 전부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뢰가 카게로 어뢰 대신 아카츠키 어뢰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맥댐도 3000 낮은 17000이고 속력도 5노트 느려진 62노트예요. 대신 재장전이 10초 빨라진 102초라는 특징이 있긴 하네요. 사용하는 소모품은 원본이랑 똑같습니다. 피해복구반, 팔포엠브 그리고 연막이랑 차발 중에서 선택. 기존 어뢰정 트리를 좋아하던 유저들에게 특이한 걸 찾고 싶다면 의외로 추천할 만한 게 바로 이 하르카즈 1입니다. 함선 하나를 가지고 세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으니까 다른 8티어 함선이랑 비교해서 가성비가 낮다고 할 수 있나? 자, 그 다음은 하르카즈 2입니다. 얘는 하르카즈 1이랑 다르게 선체가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0.5노트라도 빨랐던 1과 다르게 35노트로 카게로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얘는 사실상 주포만 달랐던 하르카즈 1이랑 다르게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주한포로 독일 대형함 부한포에서 주로 볼 수 있는 150mm 단장포를 3개 탑재했다는 거죠. 이 150mm 포탄 성능 자체만 놓고 보면 의외로 강력합니다. 6인치니까 철갑탄 관통력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근거리에서 관통력은 독일 2차 구축함 메이어커의 150보다 더 높고 7km까지 가야 관통력이 역전당합니다. 제3구 같은 애들이 쓰는 오래된 독일 150mm랑은 거의 모든 사거리에서 20%가량 관통력이 더 높네요. 탄속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독일 150mm 사이에 있지만 그래도 빠른 탄속을 가진 메이어커랑 거의 비슷합니다. 12km에서 0.5초 정도 더 느려요. 이 정도면 탄속이 느려서 못 맞췄다라는 변명은 쉽지 않겠죠. 게다가 철갑탄 맥댐도 3900으로 독일 150mm보다 200이 더 높습니다. 덕분에 적 전함 상대로 철갑탄 관통딜 뽑아낼 때 쏠쏠한 딜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폭탄은 독일 특유의 저화력 고관통 폭탄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통력이랑 피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통력은 25mm에 맥댐은 2500, 그리고 화재 확률은 1% 낮아진 11%입니다. 물론 이게 낮다고는 할 수 없는 수치긴 하죠. 근데 고폭탄 성능 가만 생각해보니까 일본 경순량은 150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맥댐은 똑같고 화재 확률은 1% 차이 나고 탄속도 거의 비슷합니다. 12km에서 0.4초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하르카제2 주한포 장전 시간은 5초라서 구경 생각하면 생각보다 빠릅니다. 당장 메이어커가 6.1초, 제3구가 7.5초인 걸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리고 이 장전 시간이 빨라진 덕분에 이론상 DPM은 포탑이 5개 달린 메이어커보다 미세하게 더 높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DPM으로 가면 포탑 명중률이 더 높은 메이어커가 더 좋아지긴 하지만요. 포탑 회전도 180도에 20초로 뭐 기존 카기로 아니면 독일 150mm랑 비교하면 더 빠르긴 합니다. 그 다음 사거리가 9.4km에 불과해서 거의 뭐 외줄 타기를 하는 느낌이었던 카기로, 그리고 하르카즈 1이랑은 다르게 얘는 기본적으로 주한포 사거리가 11.4km까지 나옵니다. 덕분에 안정적인 포격이 가능해요. 어뢰 자체는 원본 카기로랑 완전히 동일한 어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별화되는 점으로는 소모품 구성입니다. 살짝 독일 느낌이 나는 구성인데 피해복구만, 연막, 소나, 엠브 이렇게 4개를 사용합니다. 소나는 5km 일반적인 소나고 연막은 독일 연막이라 지속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카게로 그리고 하르카즈 1 연막이랑 비교하면 지속시간이 20초나 더 짧아요. 주한포를 4번 이상 쏠 수 있는 시간이죠. 자, 이 정도면 하르카즈 두 녀석의 성능 차이를 이제 충분히 알려드린 것 같죠. 이 함선들은 단품 구매 옵션이 있긴 한데 프리미엄 상점이랑 무기고에서 금화가 아니라 현금을 주고 사야 됩니다. 하이오리 콜라보 소식 듣고 미리 금화 모아두신 분들은 아쉬운 소식이겠네요. 금화로 구매하려면 무조건 풀 패키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엔 영구 위장입니다. 하이오리 전용 위장은 하르카즈 1, 그리고 무사시의 2개, 그리고 야마토의 2개가 있는데 야마토 영구 위장 2개 중에 하나는 하이오리 컬렉션 보상으로 공짜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오리 영구 위장이 굉장히 뭐랄까 깔끔하거든요, 외형이. 그래서 일단 씹덕 거르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다르게 말하면 선 몇 개 띡띡 꺼놓고 비싸게 판다는 불만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요. 그 다음은 씹덕 콜라보의 꽃인 함장인데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작중에서 슈페 함장인 태아를 제외하면 전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이오리 함선에 한해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아무나 태울 수 있습니다.
일본 함선인 하레카제에 독일 국적 테아를 태울 수 있고, 반대로 독일 함선인 하이오리 그라피슈페에는 일본 국적의 하이오리 함장을 태울 수가 있죠. 최근 콜라보랑 마찬가지로 이 함장들은 원하는 함장을 골라서 단품으로 사는 옵션은 프리미엄 상점이랑 무기고 둘 다 없습니다. 7명 풀팩으로 4만원이나 무기고에서 8,400금만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이 함장들 목소리는 간단하게 샘플로 들려드릴게요. 작전 완료! 요코스카에 가이로! 敵 쿠보 격진! 敵 전과오 격진! 敵 중요관오 격진! 敵 구축관오 격진! 敵 쿠보 확인! 敵 간노 칸에! 센터 요이! やりましたよ, 艦長! 私たちが 初の 戦果です! 작전 완료 시간までと 5分! もう少し 持ちこたえて! 私たちが 最後の 一石! まだやれる! 総員! 作戦終了。なんとかなるもんですね。敵空母を撃沈しました。敵戦艦を撃沈しました。敵巡洋艦を撃沈しました。敵駆逐艦を撃沈しました。敵艦発見。あの艦影は空母ですね。敵艦捕捉しました。戦闘準備してください。狙われるもんより狙うもんの方が強いんじゃ。戦闘終了まで残り5分です。後がないんじゃ。後が。 艦長とは一隻の軍艦の乗組員を指揮統率する最高責任者と私に務まりますかね。 誰！ マロンの指揮もなかなかのもんだったろ。 敵空母撃沈！ 誰！ よっしゃ！ 敵戦艦撃沈でい！ よっしゃ！ 敵巡洋艦撃沈でい！ 敵駆逐艦を撃沈！ 見たか！ 敵の空母を発見！ 敵艦捕捉！ みんな！ 戦闘準備！ よっしゃ！ マロンたちが一番やりでい！ 戦闘終了まで残り5分でい！ まだだ！ まだ終わってねえ！ そうだろ！ 総員！ 戦闘配置！ 一丁派手にやったろうじゃねえか！ 作戦終了！ さて、温泉にでも入ってくるか。 敵空母を撃沈したよ！ よっしゃ！ 敵戦艦撃沈！ よっしゃ！ 敵巡洋艦撃沈！ 敵駆逐艦を撃沈したよ！ 敵の空母だよ！ 敵艦捕捉！ 撃つ準備OKだよ！ 撃て撃て！ え？ 沈めた！ 戦闘時間残り5分だから 撃ちまくるよ！ え？ 私たちが最後？ でも、残った敵を全艦撃ち倒せば勝てるよね。 みんな準備いい？ こんな私で艦長なんて務まるのか心配だけど。作戦終了。これでまた母に一歩近づけたかな。えい！何をやっている！それは味方の空母だ。えい！何をやっている！それは味方の戦艦だ。えい！何をやっている！それは味方の巡洋艦だ。えい！何をやっている！それは味方の駆逐艦だ。敵空母を撃沈。敵艦を捕捉。総員、戦闘準備。艦長。 我々が最初の戦果を挙げました。戦闘終了まで残り5分。最後まで気を抜くな。我が船で最後か。総員、まだいけるか。みんなの力を私にくれ。怒りをあげよう。出航するぞ。敵空母を撃沈。敵戦艦を撃沈。敵巡洋艦を撃沈。敵駆逐艦を撃沈。敵空母を捕捉。敵艦の艦影。総員、戦闘用意。初の戦果。この調子ね。 作戦終了予定時刻まで残り5分。私たちが最後ラット事件の時を思い出しますね。総員、戦闘配置。今度は私がミケちゃんを守る番ね。作戦成功。これが本来の実力です。な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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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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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최종 보상은 야마토 연구기장이랑 야마토 보너스 패키지를 줍니다. 10티어 수익 보너스 패키지가 4,800골인데 이거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 다른 함선도 아니고 야마토면 성능도 충분하죠. 근데 위장 가격이 현찰로 야마토는 4만원 그리고 무사시는 26,000원이라 이거 수익 보너스 가격을 여기에 포함시켜 놓은 것 같네요. 이 하이유리 컬렉션도 다른 컬렉션들처럼
일단 해금을 해놓기만 하면 1일 상자에서도 뜹니다. 그래서 굳이 길을 쓰면서까지 콜라보 기간에 완성시킬 필요는 없고 딱 하나만 얻어놓고 느긋하게 모으면 됩니다. 이기고에서 100만 크레딧으로 하나 사면 되니까 뭐 현금 없이도 야마토 수익 보너스랑 연구 위장을 공짜로 얻을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한국 유저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하이오리 콜라보 공지를 보면 그게 없죠. 하이오리 슈페 경매 소식이. 이게 다른 나라 언어 공지로 가면 있거든요.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뭐냐? 슈페 경매는 금화로 진행된다는 뜻이겠죠. 경매 자체는 18일 오후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 가격은 15,600금화라고 하네요. 한글 공지에 아예 경매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 하이오리 슈페 깃발 태암장 이렇게 패키지로 딱 하나의 품목만 진행하나 봅니다. 가격 생각하면 그게 또 맞아 보이고요. 근데 이게 워게이밍이 돈 미세라서 경매로 진행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풀면 물론 정가에 파는 것보다는 이제 더 비싸게 팔 수는 있겠지만 이 경매라는 게 최대 판매 개수가 정해져 있는 상품이잖아요. 돈을 더 벌 거면 그냥 일반적으로 무기고 그리고 프리미엄 상점에서 팔았지 경매로 진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성능상의 이유로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함선들 중에서 판금신만 따로 경매로 판다고 하면 뭐 수익률은 떡락할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2년 만에 돌아오는 콜라보 하이오리 콜라보 알아보기였습니다. 17년에 첫 번째 콜라보, 19년에 두 번째, 21년에 세 번째,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진짜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콜라보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아마 이번에 놓치면 25년에 돌아올지도. 개인적으로는 하레카제 시리즈 두 함선을 추천합니다. 얘네들 플레이 영상은 오늘이나 내일부터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현명한 소비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